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르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그들이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목표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더베아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향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과 신라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바울과 신라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그 길을 막으셨는지 또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과 신라에게는 분명히 그 길로 가고자 하나 막혔다라고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으시다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주님의 뜻을 붙잡고 행하려고 할 때 그 계획과 생각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또 낙심한 채로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느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를 거쳐서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을 멈추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를 잇는 그 중간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진출하는 첫 번째 관문인 항구 도시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바울이 드로아로 가면서도 왜 그곳으로 인도했는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 또한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앞날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유럽 땅을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제서야 바울과 실라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할 때까지 그 이유와 그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봐야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 기간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그 일을 알 수 없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울과 실라가 더 필요한 곳이 유럽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유럽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에 바울과 실라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또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으로 있는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에 그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깨어있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왔지만 그 여전히 그의 갈 길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루디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답답하고 어렵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하고 또 주의 인도함이 필요할 때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가 안 되고 또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서 또 상황이 심각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상황이 꼬여 있으면 꼬여 있는 대로 길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로 더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 교회를 올 때 참 마음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이 넘을 동안에 오로지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늦게 신학을 시작하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 사역을 한 교회도 모교회였습니다. 대학원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첫 번째 사역지를 위해서 하는데 저와 아내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곳으로 향해야 될지 좀처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교단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찾아가면서 이곳저곳 이렇게 공고난 것들을 사역자 공고난 것들을 찾아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에게 한 가지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 인도함이 분명할 때까지 더 이상 홈페이지 보지 말고 기도만 하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아내는 그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분명히 인도함이 허락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만 하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또 어느 것을 찾아보는 것을 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그 길이 분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 좋은 사역지는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날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 교회를 인도하셨다라는 분명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홈페이지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고 나서도 한 달이 지나서도 공고가 나지 않아서도 여전히 답답하고 두려움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으니 길을 인도하시겠지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또 공고가 나고 면접을 보고 또 선한목자교회에 또 부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에서 10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였구나라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첫 사역지를 찾아가면서 분명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그 기다림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기다림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에 인내할 수 있나요? 기도하는 길만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기도의 끝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이 빠르고 또 편한 길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침 생각이 다르고 점심 생각이 다르고 저녁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 길이 답인 것 같고 저 길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길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 나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 앞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옳은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더 선하고 완벽한 길을 그 답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우리가 찾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16장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현장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지만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고난 행전이라 불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하반절에 쭉 기록된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사도 바울과 신라가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붙잡고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매질하고 또 옷을 벗기고 또 옥에 가주는 일까지 행하는 아주 참혹한 고난을 당한 것이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만약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분별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바로 그 옥문에 빠져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옥문이 열렸을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뜻하지 않게 매질당하고 옷이 벗김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시간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나요? 그들이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인도함을 받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할 때까지 그 길을 순종하는 길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은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송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도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황과 형편은 절망스러웠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 주님과 하루하루 한 시간에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 자리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도함에 따라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나요? 주님이 바라봐지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챈득 위기라는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영국 도버 해협을 헤엄쳐서 영국에서 또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건넌 일로 참 유명세를 받았던 사람이 이 플로렌스 챈드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그 이후에 한 가지 결정하기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탈로나 섬에서 이 본토의 롱비치 해변까지 약 34km나 되는 거리를 수영으로 건너겠다라는 그것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던지라 그녀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그 미국 땅에서 수영하는 그 장면이 생중계가 될 정도였습니다. 무려 16시간이나 그 수영을 통해서 거의 그 본토 땅, 미국 본토 땅에 다다를 무렵에 갑자기 안개가, 짙은 안개가 그녀가 지나고 있는 바다를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덮여지고 나니까 더 수영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계속 나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기권하고 구조선에 타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서 봐 보니까 남은 거리가 500m가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목표 지점이 눈앞에 사라지게 되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갈 바를 잃게 되고 그가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이렇게 안개와 같이 뒤덮여 있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지만 고난의 안개, 핍박의 안개, 두려움의 안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라봐지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믿는 믿음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신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가 있어야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를 통하여서 죄수의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것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들은 김국기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최충기 성사님, 또 장문석 집사님, 또 북한의 이런 수용소에 갇혀있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심이 분명해지도록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또 그들이 옥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북한 전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 간수와 온 가족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북한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마음 또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옥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기를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옥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 열매를 주님이 보게 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열매 맺어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1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선하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답답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 붙잡혀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누구보다 잘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분명히 주의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잡혀지고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얻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갇힌 자들의 삶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고난과 환란이 닥쳐와도 끝까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이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한다 우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하여 우리 상황이 묶여있을